2030 여자들이 원하는데 애인차 포드 머스탱 벤츠 카브리올레 쉐보레 카마로 아우디 R8. 일단 아우디는 그렇다 치고 일마들 얼마예요? 벤츠 카브리올레 그 쉐보레 카마로 이런 거 얼마예요? 카마로 일만 싸요? 5천에서 8천? 5천이네 5천. 레인즈로버 벤츠 G클래스 BMW i8 결혼정보회사 가연이 20, 30대 여성 25,000명을 대상으로 한 최소한 4인이 타줬으면 하는 차량. 그냥 바람일 뿐이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가지고 뭐 여혐하지 마세요. 예. 어떤 갱처 빨갱이 스키 하나가 대한민국 박살내만노 지방선거 잘하자. 강원도 특별한 지휘부여 강원도 특별자치도 설치법 국회 본의회 통과됐다고. 강원 특별자치도 설치법 이거 저는 굉장히 예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요 제주도 맞아요. 제주도 다음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강원도예요. 강원도가 진짜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여러분들. 예, 제주도 다음은 저는 무조건 강원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다 돌아본 저로서는 강원도만한 곳이 없어요. 정말 강원도가 최고 같아요. 자연의 어떤 절경과 이런 것들이 어우러진 이런 이거는 해도 된다고 봅니다. 강원 특별자치도 좋습니다. 강원도가 좀 더 발전해야 돼요. 진짜 감자국 미쳤어. 강원도 너무 이쁜 것 같아. 이국주 싸이월드 시절 모습. 좀 뛰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네요. 예, 앳된 모습. 근데 지금 뭐 하고 지내시죠? 이국주 씨 근황이. 자고 있어요? 아 그래요? 몰랐네요. 예. 이거 뭐야? 결혼한 사람만 이해하는 신혼부부의 생활. 이분 그분 아니에요? 저기 K-pop 스타인가? 거기 나와가지고 그 귀여운 목소리로 노래 부르시는 분? 그분 아닌 것 같아요. 그분 아니야? 그 안테나 뮤직이에요? 안테나 뮤직에 있는 그분. 그분 아니에요. 아니야? 누구야? 이진아 씨. 아 이진아 씨 아니야? 오늘은 제가 호은이 오빠 퇴근 시간대에 맞춰서 오빠가 그렇게 원하던 섹시한 잠옷을 입고 오빠를 오 하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 나보다 구독자 수 많아? 이게 뭐노? 결혼 바이럴이네.
자, 딱 이거 여섯 번째 페이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내비게이션? 자전거에다가 뭘 다는데요? 뭐야? 중국이야? 내비 찍고. 야, 빔 프로젝터 마냥 땅바닥에다 레이저 쏴가지고 이걸로 한다고요? 대박이다. 정말 뒤지게 쓸데없다. 아, 그냥 내비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에? 저거 땅바닥 보고 가다 뒤지는 거 아니야? 아니, 노면도 살펴야 되고 내비 슬쩍슬쩍 보는 거 잠깐 보는 거지. 30m 앞에서 뭐다? 그러면 노면을 보고 가야지. 이런 자전거 같은 경우는 노면 잘못 만나면 좆되는 거 아닙니까? 예. 네. 쓸데없는 기능 같은데요? 25,000원짜리 붕어빵이라고? 야, 붕어빵도 이제 프리미엄 시대가 오는 건가? 씨발, 아무리 커도 붕어빵 25,000원이 말이 되냐고. 아, 진짜 이런 거 만들지 마요, 자꾸. 더 비싸진다고. 이건 뭔 다금바리 빵이야. 뭐야, 이거. 너무 크다. 개복치빵이잖아, 이거. 붕어빵은 자고로 그 조그마할 찜기 그 모양 무쇠 거기에 딱 알맞은 모양으로 손바닥만한 딱 그게 진짜지.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먹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저거 딱 해가지고 아유 맛있겠다. 엘프야. 예? 사와. 갔다 올게요. 너 어디 팔죠? 뭘로? 이집트 근황. 5000년 전 추정에 맥주 양조장을 발굴했다고. 시베리아 맘모스 타고 다닐 때 맥주 다 처먹고 다녔다고. 진짜? 맥주가 굉장히 좀 역사가 오래됐군요. 어허. 그러니까 이거는 외계인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 이제 현대사회에 이런 많은 문명들이 발전했지만 그 힌트를 주고 그 부분 그 거기에서 일부분은 외계인이 조달을 했다니까. 자연스럽게 알 수가 없어. 말이 안 돼. 무조건 외계인이 있다니까. 외계인이 해준 거야. 진짜 리얼이야 이건 정말로. 외계인이 있다라는 증거가 여기 나오잖아 지금. 그 뭐 아무것도 없던 그 시절에 티라노 귀신 외계인. 아무것도 없던 그 정말 허허벌판에서 맥주를 만들어낸다. 그 당시 인간의 상상력으로 우리 호모 에렉투스, 호모 사피엔스 이 발전해 나가면 처럼 될까? 과연? 외계인 힌트 준 거야. 맞아, 형 사실 내가 외계인이야. 비웃. 진짜로. 이때니까. 신화 속신들이 외계인이 아니었을까? 그건 아닌 것 같고. 미국에서 최근에 그리고 52년 만에 열린 UFO 청문회. UFO 있다고 얘기하잖아. 그러나 UFO가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이런 발표를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러면 종교권이라든지 종교계 뭐 이런 데서 다 뒤집어지지 않을까요? 아니죠. 예, UFO라는 것은 있습니다. 하지만 정체는 물음표입니다. 아니, UFO가 있다면서요. 외계 비행물체, 미 발견 비행물체? 이 비행물체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그것이 여러분들께서 말하는 UFO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미확인 비행물체는 분명히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예, UFO인지 아닌지는 모른다. 뭉뚱거리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외계인이 있다라는 명백한 어떤 증거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리고 저는 정말 또 믿을만했던 게 이 블랙박스를 본 세상에서 나왔던 갑자기 사라진 이 불빛. 네. 그러니까 지켜보고 있는 거야 외계인. 그냥 외계인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그냥 우리는 하나의 그냥 그 저 크릴새우예요. 우리는 하나의 그냥 시몬키에 불과해요. 이 넓은 우주에 우리밖에 없다고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건 너무 인간주의적인 생각이에요. 멍청한 이 주입식 교육을 받고 자란 예 김치 생각입니다. 외계인은 우리를 시몬키로 생각해요. 그냥 그저 보는 거예요. 그냥 예? 일마들이 뭐 하고 있나? 일마들이 지금은 뭐 어? 기후라든지 이런 것들 쓱 이제 그냥 저 보면서 얼마나 발전된 그 어? 그 문명을 가지고 있겠어요. 이 외계인들이 쓱 보다가 외계인이 없다는 게 아니라 행성 이동이 그러니까 일마들이 쓱 보다가 위에 쓱 보다가 이 차 안에서 어 뭐야 뭐야 저거 하면은 그 인식이 그러니까 그거야 뭐냐면은 어 저거 뭐야 라고 하는 순간 사라지는 거야. 항상 UFO들은 그래 왔었어. 그러니까 얘네들도 그 UFO 안에 그 센서 같은 게 있겠지. 어 인간이 우리를 의식한다 그러면은 그 센서가 발동이 되면은 버튼 띡 눌러가지고 바로 그냥 사라지는 거지. 항상 UFO는 그렇게 사라졌었어요. UFO는 분명히 있습니다. 외계인도 분명히 있고요. 다만 이들은 우리한테 크게 관심이 없어요. 개입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다만 우리가 뒤지기 직전 진짜 너무나도 힘들고 어? 우리가 멸종위기에 있을 때 그럴 때 어, 자신들의 어떤 고도화된 그런 문명 과학기술로서 그 당시에 맞는 조건의 어떤 그런 거를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불 같은 것도 야 추워 죽겠지? 일로 와봐 해가지고 불 떼다가 이렇게 하면 불 나온다잉? 어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집에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불도 발견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예. 그 나는 사실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얘기하는 게 좀 무서워요. 잡혀갈까봐. 예. 많은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예. 지식의 저주에 걸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예. 진짜로 나는 무서워 사실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 앞에서 공표한다는 것이 나 진짜 나중에 잡혀갈 수도 있을 것 같아갖고 나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 저한테 들은 거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요. 알았죠? 진짜로 부탁할게요. 지금 4,000명 좀 넘게 보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한테 들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진짜 제발. 예? 알겠죠? 네. 진짜 못 참겠다 시발놈아. 아 얘기하지 마요. 얘기하지 마. 나 진짜 내일이랑 내일 모레 휴방인다. 진짜 씨발 나 납치당할 수 있단 말이야. 하지 마. 진짜 하지 마요. 예? 하지 마요. 저 고도화된 문명. 고도화된 제 지능을 가져가면 어떻게 해요? 외계인이 연구 자료로 쓰일 수 있단 말이야. 제발 하지 마세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들었다고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알겠죠? 예. 정신병원에 면회는 갈게요. 아니 나 진짜 이런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게 나 너무 신기하고 그래요. 예. 그냥 단순한 상상력이 아니라 구체화돼 있잖아요. 제 주장들이. 그죠? 알맞죠? 너 같은 고도화된 식돼지 몸은 UFO에 못 태울 것 배때기에 비행 물체에 박혀 있 바로 외계인한테 마음의 편지 써줄게. 하지 말라고 했다. 형님 육각 그만 떠십시오. 절대 말하지 마요. 어디 가서 제가 했던 얘기. 자 넘어가겠습니다. 어디까지 했어 근데 우리? 외계인이 형 계좌 위반도 들었을 수 있어. 아 하지 마. 바로 물로켓 타고 용대용 납치하라고 말하러 가줄게. 이집트 근황까지였어요? 예. 만화 카페 브이로그라고 유튜브에 치면은 이 어리고 젊은 커플들의 애정행각이 담긴 브이로그 영상들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만화 카페가 언제부터 이렇게 젊은 남녀들이 이 애정행각을 벌이는 장소가 되어버렸죠? 보라는 만화책은 안 보고 그냥 유튜브 찍으러 다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야, 정말 극심한 고통 마렵다. 다음. 멸치볶음과 장조림을 이긴 주문 1위 반찬계의 다크호스. 요즘 보면 말이죠, 세상이 참 편리해졌습니다. 밀키트도 밀키트지만 반찬들을 갖다가 배달의 민족에서 싹 다 주문해가지고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예, 그냥 긴 젓가락으로 쓱 떠가지고, 예, 이쁜 그릇에 쓱 담아내고 애들아 밥 먹어 하면 끝나요. 이렇게 좋은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고등어도 뼈 다 발라놓고 말이죠. 예, 그런 반찬 가게들이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신도시 맘들이 요리를 안 해요. 직접 장 받아가, 어? 레시피 받아가 이 요리해가지고 가족들 직접 요리한 것으로 차려주는 이것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자, 무튼 그래서 이 반찬계 황태자는 무엇인가? 바로 미역줄기입니다. 못 참지, 미역줄기. 미역줄기 진짜 못 참지. 예. 뭐? 멸치? 메추리 간장볶음? 뭐 간장조림? 감자채볶음? 느타리버섯볶음? 어림없지. 이거거든. 근데 이게 만들기 존나 까다롭긴 한가 봐요. 그냥 뚝딱하고 나오는 건 아니야, 사실은. 주부분들 힘드신 건 알겠지만 뚝딱하고 나오는 건 아니에요. 존나게 어려워요. 손도 많이 가고. 예, 맛있긴 맛있어요, 그죠? 예, 맛있어. 미역줄기 맛있죠. 미역줄기 못 먹고, 저는 좀 싸대기 마려운 부류들은 어떤 부류들이냐? 가지볶음, 미역줄기, 예? 이런 거 못 먹는 친구들 있잖아요. 오이소박이 못 먹는 친구들. 뺨마렵죠. 그러면서 용가리 치킨은 뒤지게 케첩에 찍어 먹는 새끼들. 예. 영양 불균형 새끼들. 예. 그 자리에서 파운딩 마렵죠. 예. 저요? 개소리야. 저는 미역줄기랑 콩나물이랑 어? 무생채만 있어도 그냥 밥 세 그릇 뚝딱 먹는 사람인데. 저 오히려 그런 거 싫어해요. 리얼돌 근황. 아까 제가 말했던 특이점이 온다 그랬죠. 여기에 이제 마이크로칩과 음성 기능, 너는 영향이 너무 과해. 그리고 이제 AI. 예. 정말 특이점은 온다. 언젠간 온다. 존버합시다. 자,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발전을 했느냐? 그냥 단순한 실리콘 덩어리일까? 우리가 이건 이 리얼돌들을 봤을 때 느껴지는 어떤 그 불쾌한 골짜기라고 있죠. 이게 묘하게 사람 같으면서 사람이 아닌 것 같고, 차가운 실리콘 덩어리 같으면서도 사람 같기도 하고, 그 어떤 애매한 어떤 분기점, 예? 그것을 이제 우리 이제 그 불쾌한 골짜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지금 이 리얼돌, 최신 리얼돌입니다. 혀도 있어요. 이 정도까지 눈에 온기가 있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영화 아일랜드처럼 봉제 인간 돌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럴싸하죠.
한국 역사상 최대 미스터리라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는데요. 이 수석을 모으시는 수석 수집가 박병선 씨입니다. 63세신데 이분이 지금 모은 돌이 난 이거 주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면 말이죠. 어떻게 자연의 어떤 그 풍화됐다 그러죠? 깎이고 뭐 어디 뭐 저 습한 곳에 있고 뭐 해가지고 이게 변색도 되고 때로는 번개에 맞아가지고 돌이 타기도 하고. 근데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이런 모양의 돌들이 몇 개인 줄 아세요? 말이 돼요 이거? 자연이 이렇게 그렸다고요? 이거는 외계인이 만든 거 아니면은 말이 안 됩니다. 외계인이 있다라는 이유가 또 여기서 입증이 되죠? 이런 돌이 3,000점이나 있다고 합니다. 숫자 적어진 돌 보세요.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거 아 인위적으로 했겠지. 인위적으로 했겠지. 보세요. 올빼미, 쥐, 소, 호랑이, 토끼, 돼지, 낚시하는 사람 모양. 이게 과연 아 이거는 당연히 누군가 깎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인위적인 거 아닐까요? 토끼, 방아 찍는 토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도저히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0년 경력의 수석 전문가 김강호 씨를 초청했어요. 아우 이 돌 정말 많네. 야, 오, 야. 자 잠깐만요. 예,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이거 진짜인데요? 전남대학교 지질학과 교수까지 와가지고 봤는데 진짜랍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돌들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스케치, 색상, 명암까지 우연의 일치로 맞춰져 있다는 게 도저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외계인이 했다고 봅니다. 네, 외계인 아니면은 주작입니다. 주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영업자 난이도 근황. 어우 처음 시켜보는데 우리 애기랑 먹을 거라 위생에 좀 더 신경 써주세요. 우리 애기 소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뭐야, 지 새끼 먹일 거니까 네 새끼 챙기듯이 해줘라. 아니 난 너네 못 믿겠어, 너네 위생 이런 거 아닐까? 이렇게 사람이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게, 지 새끼 먹이는데 위생에 한 번 왜 더 신경을 써야 돼? 애초에 위생이 어? 그럼 다른 손님들은 좀 더 더럽게 먹어야 되는 거야? 말이 돼? 거기다가 물티슈 8개, 냅킨 스트로우 좀 많이 챙겨주세요. 한 달 전에 이렇게 요청사항을 써서 취소했다고. 뭔가 쎄해가지고. 자영업자들도 이런 노하우들이 있겠죠 이제. 배달 많이 시키다 보니까. 별 가짜는 것들이 막. 리뷰 이벤트 됐고요. 양 좀 많이 주세요. 닭도리탕 시키는데. 아이고 왕건이로다가 좀. 예? 리뷰 이벤트 계란찜 됐고요. 왕건이로다가 좀 한 300g 좀, 아니 150g 정도만 저 담아주세요. 이런 룰에 없는 걸 얘기하는 룰브레이커 씹새끼들. 그래놓고 8,000원 이상 더 쓸 생각은 안 해요. 저요? 저 말이에요? 죽일까? 너네 죽여? 아니 감히 지금 배달의 민족 VVIP, VVVIP 어? 귀한 손님을 지금 이런 식으로 농락을 해? 배달의 민족에다가 1억 5천 이상 쓴 나를 지금? 너네가 나를 농락해? 너네 죽어? 비응신들. 나는 먹을 거 넉넉하게 시킵니다. 아가리 쌉 치세요. 자 아무튼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 시켰다가 빠꾸를 먹였어요. 한번 또 시킵니다. 처음 시키는데 아기랑 먹을 거라서 맛있게 위생에 좀 더 신경 더 부탁. 물티슈 20개, 온수 1컵, 네킨 좀 챙겨주세요. 이런 서비스를 바랄 거라면 어느 정도는 갖추어진 그런 뭐 레스토랑이라든지 실제 오프라인에서 그런 걸 시켜야지. 오프라인에서 정말 매장에 방문했을 때 이런 거를 얘기를 해야지. 물티슈 20개는 뭐야.
씨발 지 새끼 똥꼬 닦을 거 없으니까 물티슈 어떻게든지 아껴보려고 지랄병 하면서 그냥 식당에 있는 물티슈 갖다가 쓰잖아. 왜 인연은 지 새끼에다 쓴 지 새끼 똥꼬 닦는 물티슈는 더 위생적으로 안 쓰려고 그럴까? 어? 남의 집 그 영업용으로 쓰는 물티슈에 무슨 성분이 있을 줄 알고. 개병신년 나가 뒤져 개같은 년아. 어? 온수 한 컵? 개새끼야 네가 끓여먹어 이 병신년아. 싸가지 없는 맘충년들. 어? 열 안 받아요? 이러면 열 받죠. 저희 방송 보시는 콧박이 분들 중에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코로나 때. 그런데 재수없게 이런 시발할년들이 전화해가 이런 거 시켜가지고 이런 요구사항 하면은 여러분들 들어주실 수 있어요? 열 안 받습니까? 족같죠. 뒤새끼 똥꾸녕을 물티슈로 왜 우리 에? 가게에서 납품해가지고 다 정당하게 돈 주고 사는 물티슈 20개로 갔다고 말이죠. 싸가지 없는 년. 아무튼 뭐 또 주문해가지고 또 취소했다고 합니다. 물티슈 개수 12개 추가됐습니다. 온수 한 컵까지 추가됐습니다. 더 웃긴 건 취소하니까 배민에 전화와가지고 왜 이 손님 자꾸 빠꾸 놓으세요? 했더니 요청사항 봐보세요. 아 예 네 수고하세요 이래 끊었대요. 싸가지 없는 년. 구직자 희망연봉의 평균값이 3,279만원. 새해 전 3,279만원이라는 것은 이제 한 280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첫 출근인데 희망연봉은 리얼 희망사항일 뿐이다. 근데 구직자들은 그만큼 자신들이 좀 더 나은 대우를 받기를 바라고 기업 측면에서는 그냥 어중이 떠중이 같은 그런 구직자들한테는 굳이 퍼주고 싶지 않은 거겠죠. 너무나도 당연한 순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펙을 키우라는 거예요. 예. 비교가 안 되게끔 더 나은 뭔가 더 회사에서 쓰임이 있을 만한 그런 나은 사람이 되려고 다들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예. 당연히 무한 경쟁 사회 아니겠습니까? 정당한 경쟁을 해야지. 그죠? 예. 코트야, 일도 안 해봤으면서 아는 척 하지 말라 그러는데, 니보다 일 많이 했을걸? 판교에 있는 아파트 절반은 내가 지었어 임마. 노가다만 몇 년을 했는데. 어? 너 치킨 초벌 해봤냐? 어? 너 항아리 치킨이라고 들어봤냐? 화곡동 항아리 치킨 전설 알아? 새끼야? 치킨 새끼야 넓적다리 너 그거 찢어갖고 거기 기름 잘 배게 염지하는 방법 알아? 씨발아? 모르지? 항아리 닥쳐 이 새끼야. 나한테 뭘 일을 해봤냐느니 안 해봤냐느니 그딴 얘기를 하고 있어? 뒤질려? 18살 때 너 진짜 입김 호호나는 그런 단칸방에 살면서 라이브 카페에서 너 1800원 받아가면서 일해본 적 있냐? 시급 1800원 새끼야. 좀 좋은 대우 받고 살면서 개새끼야 나 무시하지 마. 존나 고생하고 이 자리까지 왔으니까 알겠냐? 여기까지 하죠? 저는 산전수전 진짜 다 겪었어요. 고생 찍싸기 했어요. 어렸을 때 이사를 8번 다녔습니다. 목포, 전주, 군산, 익산, 김포, 서울, 인천. 유년 시절만 제대로 어디가 적응할 수 있었겠어요? 전 지금 제가 돈 벌어서 직원들 월급 주고 밥 벌어먹고 사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멋도 없는 똥가루 집에서 이온 전력이 그냥 팔라멘데 이온율 90% 있는 그 외갓댁. 자, 여러분들 네? 뜨거운 박수를 구다사이. 정말 똥가루 집안에서 태어나서 예 엄마 집 해줬지. 예? 누나 차 해줬지. 조카들 침대, 책상, 컴퓨터, 물심양면 다 해줬습니다. 가족들 행사 있을 때요 50만원, 30만원씩 외식비로 그냥 훌라당 다 썼습니다. 돈 한 푼 못 벌 때도 말이죠. 그렇게 살아왔어요. 저 무시하지 마세요. 앉아서 그냥 편하게 돈 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말빨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힘들게 힘들게 자라와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풍선 좀 쏴주십시오. 제발요. 너무 힘드네요. 너무 힘들어요. 예, 이렇게 재밌는 방송 하는데 풍선도 안 쏴주십니까? 고맙습니다. 야무지게 좀 싸주십시오. 추리닝 차차님 고맙습니다. 어제도 오셨었죠? 감사합니다. 수신 이용료 고맙습니다. 쌈비한테 필게요. 현타가 오네요. 아가리 존나 털었는데 고작 오는 풍선이라고는 200개 남짓. 저 어. 감사합니다. 양배추 나이다 나이다 고맙습니다. 컨텐츠 아무리 해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왜냐 오프닝하고 소통하는 그 시간에 저는 풍선을 받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나이다 고맙습니다. 노가다 추노 치킨집 추노 라이브 카페 추노범에서 부동산 3면을 필게요. 뽀뽀뽀뽀 뽀뽀 저 이렇게까지 안 하는데 목표치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5월의 마지막입니다. 5월의 마지막. 내일은 휴방이고요. 목표치 만 개만 좀 채워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삽니다. 저희 직원도 살고요. 살려주십시오. 아, 방치마라. 선배한테다. 우리 굴병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만개 채우면 한 시간 연장 이응지우. 아이고 우리 분키님 고맙습니다.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분키님 나이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카 너야 닥쳐라. 손가락 지지겨지고 싶지 않으면
만개 채우면 뭔 시간 연장 방송 쳤단 얘기를 하고 있네. 방송에 기여를 하진 못할 망정. 지가 쏜 풍선 단 하나도 없어요. 에라이. 와, 벌써 3시야? 미쳤다. 아니, 시간 되게 빨리 가네. 시간 녹았다, 진짜로. 이제 좀 바꿀게요. 벌써 6월이네요, 진짜로. 예. 3시쯤에 딱 게임 방송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방송은 4시까지입니다. 네. 1시간가량 더 진행을 하고 끄도록 할 거예요. 네. 이제 6, 7, 8, 9. 뒤졌다. 바이크도 못 탈 듯. 8 탄 거 봐요. 개더울 듯. 수상레저 저 배우고 싶은데 지금 수상레저 쪽에서도 이슈가 생겼어요. 반도체가 지금 차에도 들어가는데 반도체 이슈 때문에 중고 수상레저 그 보트가 그것도 신차 가격보다 더 많이 받는데요. 야, 지금 좀 약간 보류해놔야 될 것 같아요. 네. 수상스키 배우려고요. 제 로망이었는데. 좀 취미 좀 즐기고 살려고요. 예. 취미가 있어야 돼요, 사람은. 제가 좀 살아보니까 취미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예. 아니면 여자가 있든가. 여자가 없으니까 저는 취미로 즐기고 살려고요. 이근 아저씨 귀국했다는데요? 예. 네. 그거 자격증만 따 빠지가면 자격증 보여주고 돈 주고 제트스키 빌려 탈 수 있음. 아예 빌려 타는 건 의미 없어요. 내 거 사가지고 딱 트레일러에 싣고 그러고 다녀야지. 미스터리 부대장. 맞아, 그거 차 한 대 값이에요. 제 바이크도 좀 차 한 대 값인데. 바이크에만 한 1억 태웠죠, 저도.